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역주 방문 저자 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쌀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밥을 짓고 누룩가루 3홉 정도 넣어 술을 빚는다. 그래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 밑술 빚기, 덧술 빚기 1. 쌀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고두밥을 짓는다. 2. 누룩가루 3홉을 넣어 술을 빚는다. 덧술 빚기 1. 밑술이 처음 익어갈 때 채에 걸러 40단계 정도 만들어 다시 항아리에 담는다. 2. 찹쌀 3대를 가루 내어 쪄서 찹쌀을 만들고 누룩가루 양을 적당히 넣어 섞는다. 3. 1위 밑술에 골고루 잘 섞어 따뜻한 곳에 둔다. 4. 술이 익은 후 차가운 곳에 옮겨 넣고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. 5. 5에서 6일이 지난 후 푸른 술 밥알이 떠올라 주겹 청주처럼 되면 40단기 정도 떠낸다. 나머지는 휘저어 죽처럼 되면 물을 타서 마시면 맛이 아주 좋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채와 항아리 필요합니다.